파란 자루에 65억원이라고? 경매장을 들썩인 무기 탑7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1위는 65억 4천만원에 낙찰된 마렌거 전투에서 사용된 나폴레옹의 검입니다. 2위는 무굴 제국 샤자한 황제의 단검으로서 24억 4천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1629년에 제작된 단검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하네요. 7위 시어도스 루즈벨트 대통령 사냥용 요총은 9억 2천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6위 헨리 로튼데이의 윈체스터 모델 1886은 13억 5천만원으로 현재 6위입니다. 시리얼 번호 1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5위 율리시스 그런트 고검이 17억 9천만원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19억 3천만원에 낙찰된 볼리비아 국부신용 볼리바르 권총환상은 4위에 올랐습니다. 3위 조지 워싱턴의 기병 권총환상은 21억 2천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무굴 제국 5대 황제였던 샤자한 황제. 무굴 제국의 전성기를 열었으며 1629년에 제작된 단검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대 무기 경매 1위의 위험은 남다릅니다.